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시 핑거입니다. 네, DJ, 프로듀서, 그리고 디스커버리 뮤직 레코드의 레이블 오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아무거나 토킹, 오늘의 주제는 이 잘하는 DJ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주제로 네, 아무렇게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인스타그램, 뭐 그리고 유튜브 이런 데서 소셜미디어에서 15초 정도 내외의 비디오 클립을 보고 이제 많은 지인분들이 잘한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표현들을 듣거나 혹은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데요. DJing이라는 것이 짧게는 30분, 보통은 1시간 정도의 셋을 플레이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15초 정도의 어떤 한 곡을 틀 때 이것을 가지고 잘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 잘하는 DJ란 무엇을 말하는가? 뭐 한국 클럽 씬에서 입장에서는 뭐 1번 뭐 스킬이 좋은 DJ, 스킬이라고 하면은 뭐 비트 매칭, 그 다음에 믹스할 때의 트랜지션, 그 다음에 하모닉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 선곡이 좋은 DJ, 뭐 힙합이나 탑40, 뭐 R&B 이런 스타일들의 음악을 틀 때 뭐 선곡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베뉴에 맞는 음악을 잘 선곡해서 트는 DJ. 베뉴가 굉장히 언더그라운드 베뉴인데 여기서 굉장히 커머셜한 음악을 틀면 좀 그것도 어울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페스티벌에 왔는데 특히나 이 메인 타임, 프라임 타임에 올라가는 DJ인데 프라임 타임에 온 어떤 관객들을 충분히 즐기게 해줄 수 있는 퍼포먼스라든가 그 다음에 셋 구성,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이럴 때는 마이크를 잡고 MC 하이프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뭐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외국에 나가서 음악을 틀고 나서 제가 잘한다라는 표현, 뭐 you are good 이런 표현보다는 nice set이라는 표현, 네, 이런 의견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셋이었다. 셋이라 하면 적어도 한 30분 혹은 뭐 1시간 정도의 기승전결을 듣고 나서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들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피드백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주장은 앞으로는 좋은 셋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15초짜리 친구를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올릴 땐 좋지만 어쨌든 뭐 믹싱이 일어나고 있지가 않는데 뭐 비트 매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15초 보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자, 여기서 조금 더 그러면은 제 주관적인 생각과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면 나이스 셋, 좋은 셋을 플레이하는 DJ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주제로 한번 아무거나 얘기를 해보자면, 첫째로는 자신만의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DJ가 되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자기 이야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음악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캐릭터성, 그 DJ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뭐 외국에서 스토리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부킹 일을 할 때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사실 뭐 한 시간만 틀고 뭐 끝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 시간 반 정도를 원하는 탑 DJ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은 자기의 이야기, 스토리를 좀 제대로 표현하려면 한 시간 반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틀 수 있느냐. 근데 이제 클럽 사정상, 그 한 시간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그 DJ는 오히려 30분 정도 더 플레이를 해서 내가 내 이야기를 좀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좀 중요한 공연들, 뭐, 페스티벌 같이 좀 많은 대중들이 오는 경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제 이야기를 좀 들려주기 위해서 선곡할 때 제목도 되게 중요하고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기승전 그런 흐름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 꼭은 아니지만 본인만의 트랙 메이킹을 좀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싶어요. 본인이 주로 뭐 만드는 것이 메인 스테이지 장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스티벌 셋에 들어갈 만한 EDM 트랙을 만든다 하면 그런 음악들을 주로 만들고 플레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 일관성에 맞겠죠. 좀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 보면은 뭐 이제 업장이라고 그러죠. 일을 할 때는 이제 뭐 그 업장에 맞는 뭐 음악들을 틀다가
갑자기 이제 페스티벌 섭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셋을 구현해서 가끔은 좀 갑툭튀 느낌을 좀 받아요. 이게 약간 나열식, 뭔가 이야기가 없이 나열하는 그런 셋을 가끔씩 선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관 구축이 좀 덜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그런 점들은 좀 아쉽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업장에서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네, 뭐. 하지만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시도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혹은 뭐 거기 업종에서 틀던 스타일의 음악들을 뭐 페스티벌이나 그런 큰 베뉴에서 튼다? 그것도 또 맞지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프렌들이 이끌어가는 DJ들의 공연들을 저희가 또 해외에서 많이 보잖아요. 최근 들어서 퓨처랩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크노라든가 테크노와 뭐 빅룸이 합쳐진 메인스테이지 음악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실제로 울트라 마이애미 이번 2023년도 공연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류의 음악들 우리가 뭐 대충 뭐 장르를 붙여보자면 테크 빅룸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메인스테이지 이런 트랙들을 좀 많이 플레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아무거나 토끼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DJ들의 이 수명이 좀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보다는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10년을 지나고 그 다음 10년을 더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믹셋 녹음이라든가 기록물들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도, 그 시기에 자기가 플레이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그 흐름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 뭐 우리가 헤드라이너라고 불리우는 해외 DJ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튜브나 혹은 뭐 사운드클라우드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꾸준해요. 계속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라디오, 본인들의 라이브셋, 이제는 뭐 브이로그, 여러 가지 쇼츠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기록하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좀 열심히 그런 기록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잘하는 DJ, 잘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주로 좋은 셋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제안입니다. 나이스 셋이라든가 좋은 셋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은 셋이었어요. 잘한다는 표현 진짜 애매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뭐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하우스 음악을 틀어주면 그게 잘한다 못한다 기준으로 나눠질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베뉴에 갔을 때 본인의 취향에 맞는 음악을 트는 DJ에게 끝나고 나서 좋은 셋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클러버, 그 다음에 리스너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음악 계속해서 즐겨주시고요. 또 좋은 셋들 많이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DJ 프로듀서 레이블 오너 프레시핑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o keep fighting.